Small effort, 작은 노력들은 노력. With 뭐를 가진 노력? 큰 결과.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가지고 큰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됐지? 여기가요 이제 제목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문장들이 이 한 패러그래프가요 시험 문제의 그 본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제목도 같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이제 it is 형용사 끊어주세요. it은 가짜 주어가 될 테고요. 형사 나왔고 데디아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될 거야.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We must protect tiger. 그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however 네모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전히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스위치 오프? 스위치 오프? 예. 다 퇴근하는 걸 다 알겠네. 일단 스위치 오프하면 무슨 뜻이야? 끄다. The light. 그 불을 어떻게 이게 의문사로 보고요. 불을 끄는 것이에서 ing 동명사 주어가 된 거야. 불을 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궁금할 겁니다. 불을 끄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그래서요. 스위칭에 주어 표시해 주고요. 헬프에 동사 표시해 줘. 의 주동의 형태고요. 지금 이런 문장들은 이제 서술형 문제로다가 어순 배열로다가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왜 그래? The light 그 불들은 우리의 집에 있는 그 불들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전기를 필요로 해. 그리고 more than 반 이상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more than 뭐뭐 이상이니까요. 뭐뭐 이상 of world electricity 그 세상의 전기의 그 반 이상이 is create 만들어집니다. by burning 태움으로써 phosphor은 이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생산되어집니다. 그 phosphor들이 are burned 태워질 때 이산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다이가요 이란 표현이고요 옥시란 말 붙으면 산소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is released 방출됩니다. into air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그래서 이것은 contribute to 자 contribute to 하면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란 표현이고요 1 적으세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그리고 뭔멋의 원인이 되다 2 뭔멋의 원인이 되다 여기서는 기후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보다는 그치 그것도 해석은 돼 근데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 기후 변화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기후의 변화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number of 많은 이런 표현이에요 많은 그래서요 many의 의미로 many로 바꿀 수 있어요 많은 부정적인 effect 효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집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서 rising sea level 해수면의 상승 대부터 가로 열고요 많은 파트 지구상의 많은 부분을 위협하는 그 해수면의 상승을 포함한 부정적인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 중에 하나는 cold 뭐라고 불렸냐 이거 뭐야 썬다반 썬다반이 어디요 동네 이름이야 순다바른반스? 순다르반스? 동네 이름인가? 어디 나라 이름인가 봐요. is area, 지역인데 on the coast of Bangladesh. 아, 방글라데시의 해안에 지역의 이름인 그 순달라밭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들 중에 하나는 inhibited, 거주가 되어지는데 by 많은 밑줄 긋고요. number of 밑줄 긋으세요. 많은이죠. 많은 호랑이들에 의해서 거주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호랑이가 서식하는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인 그 순달라밭입니다. 그 한 지역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호랑이가 살고 있는 데래요. 만약에 그 지구에 오션스가 오션스니까는 이제 바닷물들이 continue to rise 올라가는 것을 계속하면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 지역은 could be wipe out 밑줄세요 wipe out 하면요 그지 파괴되다 없어지다라는 표현이야 파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이것의 코리아의 코리아래요 타이거의 그 개체 수는 could be reduced 줄여질 겁니다. by 뭐뭐까지 as 동그라미 치고요 as 동그라미 96% 만큼 많이까지 줄어질 겁니다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또 뭐뭐 함으로써 보존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또는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하지만 절약함으로써 우리는 can slow climate change 우리는 느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를 느려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will slow 또 느려지게 할 겁니다. 그 상승을 그 바닷물의 상승을 느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keep 유지 계속해서 뭐뭐하자죠. keep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계속해서 뭐뭐하자죠. 계속해서 끄자. 불을 끄자. 뭐뭐 할 때마다 you are last person. 네가 마지막일 사람일 때마다 we were alone. 방을 떠나는 그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불을 끕시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게 타이거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해수면의 상승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뭐 문법 문제로다가 크게 나올 수 있거나 뭐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문장 순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목 문제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니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잠깐만 형광펜 들어보세요. 형광펜 한번 집어보면서 가보자. 두 번째 줄에서요. How switching off? 그러니까 이건 의 주동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순 배우려다가 나오면은 이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거 앞에 건 쉬워요. 뒤에 있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니네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 좀 어색한 단어가 있죠. 네 번째 줄이면 contribute to에도 형광펜 밑줄에서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워두면 되겠고요. 이건 조금 유치한 문제긴 한데요. 더 어넘버 오브가 많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더 넘버 오브하면 그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더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넘버 오브를 써야지. 관계되는 사람도 됐고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컬드인데 뭐 이거 뭐 문제 나오겠어요? inhabited. 에이 뭐 없어요. 잠깐만 일단요 요거 끼워넣기 문제를 볼까? if 이 문장 if 문장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if else 그러니까는 지구의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그 지 그것은 타이거의 서식지로 완벽하게 없어질 거야. 그 섬을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디스 에어리가 가리키는 거는 순다르 바든지 뭔지 그 동네 이름이니까는 그 뒤 밑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자. 뭐야? 끝난 게 아니었네. 여기 더 이어지네. 아, 편집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여기 본문 여기 아니구나. 맞다. 가자. You can also protect. 너는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When shopping. 쇼핑할 때도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대. 우씨. 좀 약간 이게 억지 같다. 맨 처음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많은 인기 있는 상품들은 콤마 동그라미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소프 뒤에서 해주자. Are made 만들어집니다. 요놈이 동사야. With palm oil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palm oil이 뭐요? 무슨 오일이야? 팜 오일인데 얘가 제품 만들 때 거의 모든 제품에 자 초콜릿을 포함한 그리고 즉각적인 인스턴트 누르 라면이라든지 비누에 포함되는 그 많은 상품들이 팜 오일로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예. 팜 오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끊어주세요. 숲들은 where부터 가로 열자 타이거가 살고 있는 숲들은 여기서 가로 닫자 타이거가 살고 있는 그 숲들은 are being destroyed. 끊어주세요.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점점 많은 팜 오일을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대농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팜 오일의 대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지? 일단 여기 위치 쓸래 그러면은 웨어라고 눈여겨 볼 수 있지만 저번에 네가 틀렸을 때 뭐가 틀렸었냐면 이게 위치로 나왔어. 그럼 너는 이거 왜인데?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어? 리브 인이 있었던 거지. 이거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볼 때요 그냥 문장을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장의 어떤 구성요소의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몇몇 팜 오일들은 하지만 is produced 끊어주세요. 만들어집니다. 더 많은 sustainable 하면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이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상품들은 요놈이 주어가 되고요. 대부터 가로 열자. 어디에서 가로둘까? 우리의 영원한 친구 현재 동사 앞에서 가로놔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일 앞에서 가로놨자. 오일 앞에서, 아 오일 뒤에서. 그래서 that use 그 상품들은 사용하는 것 이러한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friendly 친근한 팜 오일을 사용하는 그 상품들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On the label, 라벨에다가 특별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Look for it. Look for가요. 찾다란 표현이죠. 찾아봅시다. 찾아봐. 이것을 다음번에 you go shopping. 네가 그 쇼핑을 갈 다음번에는 그래서 next time을요. 그 뒤에 이렇게 when이 생략이 돼 있다고 보면 돼. 다음번에 찾아봐. 네가 쇼핑 갈 때 그 다음번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추세는요.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가요. 생략이 돼 있다. 그러니까 when이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접속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쇼핑을 가는 다음번에 이것을 찾아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when이 꾸며주는 거니까 결국 네가 쇼핑을 가는 다음번에 찾아봐. 결국 의미나 어순이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뭐 when이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요. 그냥 그 이걸 하나의 접속사로 봐도 돼요.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환경적으로 친근한을 한 단어로 바꿔라. 그럼 뭘까? 한 단어. 굉장히 간단해. 힌트. 컬러. 그린. 그린이야. 여기 그린, 또 이것도 그린이잖아요. 그린이라고 적으세요. 그린 팜오일. 이렇게 얘기해도요. 녹색 팜오일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친근하다는 얘기는요. 그린이 되는 거야. 됐지? 네.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 친환경 팜이가 들어간 물건들을 소비하자란 얘기지. 예. 그죠? 친환경 팜이요. 도대체 팜이가 뭐길래? 뭐지? 자, get involved 봅시다. 자, get involved 참여하세요. 자, get involved 하면요. 참여하다는 표현이죠. 명령어니까 참여하세요. There are, 자, 아가 나왔으면 또 맨날 묻는 문제죠. Is 쓸래? 아 쓸래? 너네들한테 물어볼 거야. 많은 다른 상품들을 있습니다. You부터 가로 열고요. Do까지 가로 닫자. 네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거들을 그리고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그 species 종들과 타이거들을 보호하기 위해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You can volunteer 너는 자원할 수 있습니다. At non-profit 너는요 비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비프로핏 영리 오르가니제이션이니까 단체 기관으로 보죠.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자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볼런티어의 1번 칠게요. 그리고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사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셜, S 동그라미, 네트워킹, N의 동그라미, 사이트나 SNS가 되겠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데 뭐 사이트를 썼는데 뭐 상관없겠네요. However가요. 콤마가 없이 혼자 나왔지 그치? 예. However 그럼 어떤 거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이때 이 스몰이요 해석하기가 까다로우면요 심 뒤로 보내. 원래 심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럼 유부터 해석해볼까요? 너의 행동은 아마도 보일 겁니다. 뭐처럼 보일 거야? 스몰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우에 보니까 하우에버가요 부사야. 그래서 부사가 꾸며주는 스몰이 심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행동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데이 그들은 그 행동들은 can help 도와줄 겁니다.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됐죠? 네.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게도 you must 너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that 대야를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똑같은 지구를 행성을 이때 플래닛은요 웬만하면 지구를 보면 돼요. 예. if 만약에 그 싱글 하나의 스피시스 종들이 디스오피어 사라진다면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물들 including 뭘 보세요? 인간종을 포함한 모든 다른 생물들은 해서 크리처의 동사 주어 표시해주고요. 콤마 콤마 쿠드비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쿠드비 에펙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용 자체나 뭐 그게 너무 쉬워서 손해 볼 때는 좀 이제 문법을 좀 많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석은 이렇게 했고 지금 4과 5과까지 니네들 한 다음에 문법 위주로 한번 또 볼 거니까는 내용적으로는 저희 하고 있고 단어를 좀 많이 챙겨 둘 수 있도록 해. 알겠지? 네. 단어랑 문법이랑 좀 많이 챙겨 두고요. 뭐 내용이 너무 쉬워서 뭐 크게 저기 할게 없네요. 일단은 요것만